팔공산 갓바위 약사리 관봉 올라가는 길에 있는 초입에 있는 다리예요. 금륜교라고 써있네요. 금빛 수레. 금빛 수레라는 것은 바른 법, 정법, 정륜이라고 하죠. 바른 법을 과연 바른 법이 뭔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여기는 팔공산 갓바위 약사회례 부처님 있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아주 진입로에 석등을 아주 멋지게 해놨네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내내 이렇게 아주 석등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절만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명산에 좋은 자리는 전부 다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무속인들은 그래도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살면서 음지에서 있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2000년 넘는 세월 부처님을 신으로 믿고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으니 그 절들은 갈수록 이렇게 번창하고 아주 화려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팔공산만 오면은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무속인들 파이팅 합시다. 그래서 갓바위 약사회례 부처님 올라가는 이 길처럼 화려하게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까지 대한민국 무속인 파이팅 만세! 여기 등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다 이름 하나 걸으려고 얼마만큼씩 돈을 냈을까요? 그러니 이 수많은 등을 이렇게 달으려면 등값 빠지고도 많이 남았겠죠. 우리 무당들은 언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만한 절 짓고 이렇게 화려한 등 속에 살았까요? 아무튼 뭐 화엄경의 세계는 화엄 세계입니다. 장엄 세계. 유리광 세계예요. 네, 저도 여기를 그래도 평생 무속인 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녀가는데요. 아무튼 올 때마다 만감이 귀찮은 곳이에요. 저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산인데 그래도 오면은 서럽기도 하고 또 내려갈 때는 다시는 안 올라온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되는 산입니다. 갓바위 유리강전이랍니다. 유리강전이라는 말은 동방 만월세계 약사 유리광전이라고 해서 약사회례 부처님이 계신 곳을 동방 만월세계 유리광세계라고 해요. 유리광세계.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주장하셨다고 그러는데 황금실로 가사를 지어 붙였다니 이 아이러니죠. 자장율사께서도 금난가사를 입었다니 이 색즉시공 공즉시공 세계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화려한 이게 불이 반짝이는 거 보니까 유리광 세계가 아니라 장엄 세계인가 봐요. 장엄 세계, 화엄 세계.
아무튼 이 불교라는 종교의 아이러니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 갓바위입니다. 대구라고 하는데 대구 갓바위라는데 여기는 사실은 지역은 경산이에요. 다양하게 추석 합동차리에 지장제일 태중 아기영가 소원성지 토요기도 아무튼 다양하게 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어느 순간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절들은 아주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도시 생활에서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 별거 아닌 산을 오르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떡시로 과일 들은 박스를 하나 짊어졌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이 정도 짊어지고 올라갈 만합니다. 약사여레불 밤새 약사여레불 연불소리가 경산 갓바위 올라가는 길목에 은은하게 퍼져서 듣기도 좋고 밤바람도 서늘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공기도 맑고 참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만 오면은 저는 울분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씨 촬영이 안 되네. 여기 등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다 이름 하나 걸으려고 얼마만큼씩 이쪽으로 조명을 돌려봐. 얼마만큼씩 돈을 냈을까요? 그러니 이 수많은 등을 이렇게 다르려면 등값 빠지고도 많이 남았겠죠. 우리 무당들은 언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만한 절 짓고 이렇게 화려한 등 속에 살았까요? 아무튼 뭐 화엄경의 세계는 화엄 세계입니다. 장엄 세계, 유리광 세계예요. 저는 여기를 올라오다 보면은 뭔지 모를 서러움이 복받쳐 옵니다. 이 땅에 주인은 어디 가고 객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명산대천에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한국의 무속신앙은 어디로 가고 불교가 자리 잡고 저 도시에는 대형 교회가 자리 잡고 무속인들은 그저 작은 연립주택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집에서 숨어서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없이 산을 타고 들을 타고 기도를 올리고 손을 바지자도록 비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 와중에서 서로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저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고들 싸우고들 있으니 저 역시 그 진흙탕파대 개싸움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 무속인들 스스로 본인 하는 일을 잘하시고 남들
잘하네 못하네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이런 무당 조심하세요. 사기꾼 무당 피하는 법, 무당 사기당하지 않는 법 이런 글 올리신 분들 제발 부탁이 좀 자진 철거 좀 해주세요. 나 스스로 잘하는 길이 다른 사람이 그런 짓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든다고 그런 사람 없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무당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고 내 얼굴에 침 뱉는 짓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스스로 나 스스로 강해지고 나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아무튼 오늘 제가 또 가빠이 약세월의 부처님 앞에 오면서 대한민국 무속인들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중간점에 나옵니다. 잠깐 촬영하는 동안 일행을 놓쳐서 뛰어왔더니 이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각자 정성 드리고 기도하신 지 여기는 한 분밖에 없네요. 자, 이제 저 아랫절을 놔두고 가파른 길을 올라서 관봉까지 갑니다. 숫자 애기모 지장모살 미즈 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면 태화영과 천도지 한다고 하고 참 과관입니다. 예전부터 여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기 이렇게 태화영과 모신다고 그래서 애기모 지장보살이라고 써놨더니 요즘엔 전국에서 태아 낙태형과 천도제 한다고 그러더고 있네요. 이번에는 대학 수능 시 백일기도가 또 마침 7월 7일 음력 칠성날하고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칠성날하고 백일기도 겹쳐서 올해는 대박 났겠네요. 이거 무속인들이 다 뺏겨가지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던 27년 전 그때만 해도 대학 수능 없이 본다면은 절에 안 갔어요. 무당집에 가지. 무당집에서 백일기도를 붙이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무당집에 안 가고 절에서 백일기도 붙이더니 지금은 수능 백일기도 붙이는 무당집이 별로 없죠. 아무튼 한 가지 하나 이제 추석 합동 차례까지 야 스님들이 너무하네. 적당히 먹어야지. 무당들은 뭐 먹고 쓰라고. 아무튼 참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당들 좀 각성해요. 각성해서 이제 추석도 해먹고 설도 해먹고 그래야지 먹고 살지. 이제 관봉이 가까워오는 모양이에요. 연불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니까 아무튼 조금 더 올라가면 관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팔공산에 오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저 약사여러분 부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팔공산의 산신할아버지 예전에 이 팔공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태조 왕건을 구하던 여덟 공신 신순겸을 비롯한 그 공신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팔공산이라고 붙은 이름이니까 저는 옛 우리 선조들 조상님네들 기운을 느끼고 산에 명기 받으러 오는 거지 가빠이 약사의 부처님 만나러 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주인이라고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깊은 산 중에 액자를 만들어 놓고 유리관 속에 조화 연꽃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돈 많이 버는 절이니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유리강전입니다. 유리왕이라는 말은 유리처럼 맑고 빛나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는 집에서 제사들 안 지내는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니 집에서 제사 못 지내시는 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배신해 준다니 사실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마치 저 밑을 보면 경산 읍내가 보이는데 저 어두운 빛 속에서 겨우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것처럼 한국 무속,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 우리 조상님네들은 겨우 저렇게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가물가물 사라져갈 듯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휘황찬란한 불빛을 받으면서 계신 당신은 무슨 연유로 거기 앉아서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민중들, 백성들, 국민들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드는지 저는 정말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갓바위 역설의 부처님에게 오면은 저는 평생 무릎 한번 안 꼽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힘을 들고 지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도 여기 올라와서 예는 표하고 경의는 표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밑에 아스라이 쓰러져가는 불빛같이 겨우 가물가물한 저 한국 무속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과 겨울어 볼까 합니다. 관동 역사열의 부처님 보물례 431호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주시는 갓바약세례 부께 기도 올려보세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슴물이 바위를 뜯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갓바의 약사열에 붙여 팔공산 다녀갑니다. 저는 또 내일부터 우리 무속인의 삶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무속인 여러분 다같이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고 무속인들의 밝은 날을 위해서 슬기로운 무당생활